되게 별거 아닌데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 제일 먼저 드는 생각에는 제가 사실은 해줄 수 있는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냥 해주고 싶은 거는 그냥 미소? 네, 그 정도예요.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게 지금껏 달려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누군가에게 뭐 편지를 쓴다던가 그걸 본 순간 갑자기 딱 그 마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되게 이렇게 진심으로 이렇게 전했으면 되는 건 없어서 딱 보고 아 되게 좋은 시간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아, 편지는 네 가지 썼어요. 예전의 나에게, 지금 나에게, 미래의 나에게, 그리고 캐러디에게. 미래까지도 계속 사랑해주고 응원해줄 거라고 믿고 있어가지고 그냥 그런 생각들에 감사하고. 제가 이제 데뷔할 때부터 그때 17살 데뷔했는데 그때 그리던 뭔가 20살의 제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 자신이 됐으면 좋겠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자. 지금 주어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일단 너무 부끄러울 것 같은데요. 일단 부끄러울 것 같고 그래도 또 미래는 제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니까 혹여나 뭐 힘든 일이 있건 안 좋은 일이 있건 했을 때 좀 마음이 다시 좀 정화가 되지 않을까요? 그때 저의 모습 따라 변할 것 같아요. 뭔가 과거에 저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좀 부끄러운 자신이라면 그때도 부끄럽다고 느끼지 않을까? 과거에 나에게도 미안해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좀 더 쓸 거예요. 아, 근데 좀 큰 거 있었을 것 같다 쓸 거예요. 지금의 나와 그 과거의 나를 비교해보면서 아 이땐 또 이랬고 지금 또 이러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하고 제가 멤버들한테 뭐 쓴 거, 캐럿들한테 쓴 거, 제 자신한테 쓴 거 이 세 가지가 다 잘 이루어졌으면 나중에 나한테 돌아오게 된다면 거기 내가 미래에 나한테 했던 얘기들 다 맞았으면 좋겠어.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아니 뭐야 익숙한 책. 아이고 저 오랜만에 앉아보는 이 자리. 뭐가 들어있지? 이걸 한번 또 색다르게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휴 죄송합니다. 봉봉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영화네. 나한테 편지가 와있네. 뭘까요? 편지 낭독 후 열어보세요. 그거구나. 지금 저번에 그 미래에 저한테 썼던 그런 읽어볼게요. 안녕 정한아, 오늘은 11월 14일이야 이제는 미래에 있을 너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 첫 번째는 세븐틴 멤버들을 좋아하는 마음이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커져서 더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는 거. 두 번째는 지금까지 너무 힘들고 지쳐도 아 이거 너무 민망하다. 세븐틴을 믿고 더 많은 사랑과 응원을 준 우리 캐럿들을 항상 생각하고 아껴주는 거. 마지막으로 우리 캐럿들 항상 너무 고맙고 사랑해요 라고 써있네요. 와 안녕 민규야, 너도 알겠지만 난 지금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
요즘 난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흐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급해. 넌 안 그러길 바란다. 그리고 캐럿들, 여러분을 위해 크고 작은 노력을 끝없이 하고 있어요. 먼 훗날 민규가 그 노력에 빛을 받아 더 많은 사랑을 받으면 좋겠네요. 한번 사는 인생, 뒤돌아봐도 후회 없길 바란다. 힘내라 민규야. 아, 참 이렇게 잘 썼어. 생각보다 쓴 말이 없었던 건 기억나는데 그렇게 크게 막... 와, 쑥스러워서 막상 뭘 써야 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참 글씨 못 쓴다. 아무튼 지금 난 굉장히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그래왔고 또 그럴 거고 언제든 힘들어도 항상 재밌게 음악하자. 그동안 캐럿들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쭉 우리와 함께할 캐럿들아, 정말 우리의 음악을 통해 우리를 사랑해주는 여러분이 있기에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좋은 음악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미래엔 더욱 자랑스러운 세븐틴이 되기를, 이라고 적어놨네요. 네. 2. 먼 훗날 도겸이에게 그리고 우리 캐럿들에게. 안녕, 난 도겸이야. 이걸 다시 본다면 나도 너가 돼 있겠지? 때론 힘들었을 때도 많았겠지만은 다 알아. 내가 네 맘 다 알아. 아, 나 너무 울거리게 썼나? 내가 미래에 도겸이가 망가지지 않게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갈게. 앞으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항상 너희들의 자랑이 될게. 사랑한다 캐럿들, 그리고 사랑해 도겸아. 먼 훗날 나에게. 아, 저는 항상 캐럿들 앞에서 웃고 싶습니다. 왜냐면 항상 캐럿들 앞에서 그냥 우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뒤에 중국어도 두 마디 있었어요. 여러분도 저랑 다 같이 항상 웃어. 잘 우는 사람은 웃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뭐 저는 캐럿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죠. 항상 웃어야 운 좋죠. 안녕 찬아. 19살 끝자락에 있는 이찬이야. 분위기를 좀 줬네요 제가. 지금도 그렇고 1년 뒤 나도 우리 캐럿들 보답해주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요. 아주 1년 전에 디노가 아주 잘하네. 마지막으로 1년 뒤 디노 우리 캐럿들 사랑해 라고 돼 있어요. 정말 변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에 대해 담긴 내용은 절대 그때의 감정으로 썼지만 생각은 변함이 없을 거예요. 뭐라 썼지? 굽세게 또다시 시작이겠지. 나 그리고 세븐틴에게는 모든 일에 끝이 생기면 곧바로 다른 일의 시작도 알리는 것이니까 지금 마음 변하지 않으면 좋겠다. 네 번째, 먼 훗날에도 지금 우리와 걷고 있는 캐럿들이 함께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걸로 인해 서로 행복하다는 것 잊지 말아요 라고 적었네요. 마지막에 캐럿분들에게 하는 말인가봐요. 이 당시에 뭔가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뭐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니까요. 네. 항상 힘들지만은 않아요. 2. 호시에게. 너 피아노 지금 잘 치니? 노래하면서 피아노 치는 너의 또 하나의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 자꾸 꿈이 생기네. 지금은 어떤 꿈을 꾸고 있니? 뭐든 잘했으면 좋겠다. 널 믿어 사랑한다. 네, 제가 이제 피아노 치고 노래하는 게 꿈이었는데 네, 이 꿈은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다. 또 두 번째 편지 내용은 2 캐럿들이에요. 정말 고맙다고만 하는데 늘 이 말만 해서 미안해요. 캐럿들 사랑해요. 악필이라 미안해요. 네,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네, 사실 요즘에는 참 시험이나 경쟁에 지쳐 힘들 때도 있고 막 직장 생활 하느라 뭐 밥 먹기도 빠듯한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공연장 찾아와주시고 저희 보러 와주시고 또 와서 너네 때문에 행복해 라고 말씀해주시고 제가 누군가에게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제가 전생에 무슨 어떤 일을 했길래 참 이렇게 감사한 인생을 살고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끔 네,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소중한 사람이 되는 그런 호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마워요. 가만히 있고 올까? 지금의 나에게 너는 더 집중해야 되고 더 성숙해져야 해. 지금처럼 열심히 하면 돼. 미래의 나에게 난 너를 믿어. 거기서 서 있어. 난 너를 찾으러 갈 거야. 캐럿들에게 마지막 항상 우리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앞으로 가는 길 함께 가자. 내가 지켜줄게. 투 캐럿들. 안녕 캐럿들. 나는 세븐틴의 메인 보컬 사랑둥이 승관이야. 사실 이렇게 많은 큰 사랑을 받으면서도 가끔 내 자신에게 회의감을 느낄 때가 많아. 근데 그럴 때마다 내 정신을 부여잡아주는 사람들이 있어. 누구게? 바로 너희들이야. 부족한 내 모습에 부끄러울 때 너희들이 마치 내 옆에 있었던 사람처럼 마음을 헤아려 주는 글들을 볼 때 가끔 울컥할 때도 있어. 진짜야. 심지어 나도 누군가를 한결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캐럿들에게 되게 고마웠어. 고맙고 또 고마워. 순간이가 아웃. 잘 적었다. 조슈아야, 지금 충분히 유력하고 있다고 믿어. 그렇지만 지금처럼 생각이 너무 많으면 안 될 것 같아. 캐럿들, 지금까지 저하고 우리 세븐틴 꾸준히 믿고 응원해주고 사랑해줘서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맞아, 제가 지금처럼 생각이 너무 많으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저번에 썼었는데 맞아요. 생각을 너무 쓸데없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게 너무 와닿아서 네,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세븐틴 그리고 나 그리고 캐럿들 달리기 위해서는 특히 오래 달리기 위해선 옆에서 응원해주는 주위 사람들 캐럿들이 내 마른 목을 축해주는 물 같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 아직은 많이 부족한 나고 세븐틴이지만 음악 하나로 여러분들의 힘들고 지친 일상의 한 줄기 빛이 그리고 쉼터가 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미래지만 함께 나아가요. 원우. 뭔가 화려한 것보단 진심을 담아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썼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좋네요. 캐럿, 나에게. 어제 작업실에서 퇴근하는 길에 그저께 팬사에서 뵀었던 캐럿분과 우연히 마주쳤다. 그분도 퇴근하시고 버스를 기다리고 계셨다. 정말 그냥 길 가다가 이루어진 그 만남에서 너무나 당연한 걸 새삼 느꼈다. 난 세븐틴이고 그분은 캐럿이셨지만 그 한참 전에 우리는 각자의 일상과 삶이 있는 개개인이다. 캐럿분들 항상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의 일부가 될 수 있어 영광입니다. 그리고 번호나 거기에는 진짜 멋있는 애가 있었으면 좋겠네. 계속 꿈꾸면서 인생을 살게. 너도 멈추지 마. 평소에 정말 고마운 마음을 많이 표현을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약간 조심해야 할 것들을 신경을 쓰다 보니 뭔가 저의 편한 진심을 네, 다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정말 항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217. 미래의 나에게 쓴 편지 잘 읽어보셨나요? 이 편지는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 보관되어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들 앞으로도 변치 않길 바랍니다. 2018년 2월 18일 데뷔 1000일 축하드립니다. 네. 이젠 어제 나를 돌아볼 시간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날려 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카메라 들고 남겨주세요. 벌써 데뷔가 1000일이 지났네요. 네. 2005년도에 데뷔해서 지금 2018년도인데 참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을 해요. 네. 아, 정말 그동안 열심히 달려 호시야 너무 수고했고 2018년도에는 더 열심히 하자. 네, 그리고 우리 캐럿분들 많이 만나면서 서로 행복하자. 고마워.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해준 정한아 정말 고생했고 우리 세븐틴 멤버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캐럿들과 함께 같이 잘 나아갔으면 좋겠어. 지금까지 달려온 것만큼 그 열정을 가지고 앞으로도 쭉 같이 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하길 바래. 정한아 화이팅! 데뷔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잘 살아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자신이 가장 소중한 걸 캐럿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멤버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캐럿들에게, 멤버들에게 항상 힘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해주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고 또 혼자서도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 아는데 막상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생각이 다 맞는 생각이고 그 생각과 그 행동들의 결과가 나기 전까지는 난 네가 맞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너도 네 자신을 믿고 네 자신을 믿고 지금처럼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열심히 하길 바래. 참 힘든 일도 많았고 좋은 일도 많았고 기쁜 일도 많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제가 힘들 때 아 왜 이렇게 힘들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혼자 이렇게 책을 읽었어요. 읽지도 않은 책을. 내 인생이 100이라고 쳤을 때 정말 행복한 시간이 50%면 힘든 순간도 이제 50%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에 왜 당신의 인생은 꼭 행복해야 한다고만 생각합니까? 라는 말에 뭔가 한 방 딱 맞은 느낌인 거예요. 왜 나는 행복하고만 싶어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 힘든 순간들도 버틸 수 있고 뭔가 좀 더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열심히 하던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하던 그 순수했던 마음도 기억하면서 올해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들 다 잘하니까 저도 더 열심히 하고 약간 세븐틴이기는 약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저는 세븐틴 멤버입니다. 약간 그 정도로 열심히 해야 된 것 같아요. 항상 발전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요. 이거 저는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죠. 2018년, 2019년 앞으로 다 그렇지만 항상 열심히 해야죠. 일단 연습생 때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중간에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고 많은 것들에 인해서 힘들할 때도 많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되게 그런 시간들이 되게 값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현재를 후회 없이 살아가는 연습생이 됐으면 좋겠고 과거의 나도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과거의 나에게 너무 고맙고 항상 열심히 하는 연습생이 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았어. 더 열심히 할게 미래의 나야. 이 편지 제가 쓰는 편지 것처럼 저는 그 마음 가지고 계속 열심히 할 거고 전에 그 저를 솔직히 많이 변했어요.
근데 초심 잊지 않고 좋게 변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멋있는 모습, 더 멋있는 니에 되도록 멋있게 변화질게요. 화이팅! 어떻게 보면 서울에 올라오고 나서부터 꽤 많은 일들이 있었고 큰 변화들도 많이 있었고 또도 그 안에서 많이 성장했을 거라고 믿는데 앞으로 너도 알잖아. 많이 어리잖아. 넌 앞으로 할 게 정말 많은 거야. 그러니까 너무 막 많은 고민 좀 하지 말자. 그동안 견뎌주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와줘서 너무나도 고맙다. 수고했다. 수고했었잖아. 좀 더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우리가 하는 음악, 뭐 세븐틴의 퍼포먼스들, 콘서트들 이런 거는 가장 우선적으로는 우리의 만족을 위한 거라고 난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거든. 내 자신한테 얘기하는 게 좀 어렵네. 그걸 이렇게나 열광적으로 좋아해주는 팬들 그리고 우리 서포트해주는 우리 캐럿들한테 좀 고맙다는 걸 많이 이렇게 드러내고 절대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될 것 같아. 진짜 이제는 좀 더 전보다 더 아는 게 많으니까 아직 알아야 될 건 많지만 그래도 감이 잡혔잖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그걸 행동으로 옮겨보자고. 분명히 행복해도 이게 만약에 나중에 끝나면 난 어떡하지? 약간 그런 걱정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걱정을 안 하도록. 슈아야, 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행복한 거를 기억하고 생각해. 그러면 넌 버틸 수 있어. 화이팅! 사랑해! 한 달 동안 지내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랑받고 좋은 일들도 많았지만 혼자 되게 지친 적이 많았어요. 뭔가 아무리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렇게도 막 해봤는데 되게 안 될 때도 많았고 그럴 때마다 되게 쓰러진 적도 되게 많았는데 되게 도와주는 게 많아서 저는 그래도 잘 버티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캐럿들이 없었더라면 진짜 못 버텼을 것 같아요. 정말 캐럿들이 주시는 사랑 그리고 주시는 그런 행복 그걸 정말 그게 정말 쉬운 게 아니라고 느끼거든요. 앞으로도 저희 데뷔 천일, 만일, 십만일, 백만일 오래오래 캐럿들이랑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세븐틴을 하면서 성격이 진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를 표출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저의 의견을 얘기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저는 세븐틴을 했다고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힘들 때 괴로울 때 외로울 때마다 멤버들이랑 같이 이제 음악으로 푸는 방법을 배웠어요. 저의 아픔도 해소하면서 같이 아픔을 해소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픔을 얘기하면서까지 여러분들에게 다 같이 힘내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는데 공감이 가고 그래서 캐럿 여러분들께서 저희를 좋아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느꼈어요. 여러분들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음악을 할 거고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도 세븐틴 음악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그동안 같이 겪었던 그런 시간들이 정말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시간이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더 좋은 음악 들려드리는 세븐틴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전 가고 있습니다. 잘 보관해주세요. 화이팅! 안녕. 안녕.